프로 데뷔 10년 차를 넘은 덱스터 잭슨은 안정권에 있는 탑5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커리어 초창기에 그와 함께 경쟁을 했던 선수들은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매년 새로운 선수들이 그의 자리를 위협했습니다. 체중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덱스터 잭슨의 완성도는 조금씩 더 무르익어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2008년 덱스터 잭슨에게 패배한 이후 2009년 화려한 복귀를 했던 제이 커틀러는 다시 한번 그의 타이틀을 방어하기 위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제이 커틀러 옆에 나란히 하게 된 선수는 브랜치 워렌도 덱스터 잭슨도 아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신이었던 피리스였습니다. 언제나 본인이 할 수 있는 베스트의 컨디셔닝과 최고의 상태로 무대에 올랐던 덱스터 잭슨이었지만 브랜치 워렌에게 또다시 밀리면서 미스터 올림피아 4위라는 성적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브랜치 워렌은 덱스터 잭슨보다 신장이 작은 바디빌더였지만 110kg을 훌쩍 넘기는 거대한 사이즈의 선수였습니다. 매년 완성도 높은 모습이지만 비슷한 모습, 비슷한 체중으로 무대에 오르는 덱스터 잭슨에게 브랜치 워렌의 무서운 상승세가 체감되는 해였습니다. 이미 그의 상반기에 열렸던 아놀드 클래식에서 카이 그린, 피리스, 브랜치 워렌 등의 선수에게 1위부터 3위에 성적을 내주고 4위로 마무리했던 덱스터 잭슨이었기 때문에 그가 다시 탑3 안으로 진입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2011년에도 여느 때처럼 덱스터 잭슨은 날카로운 컨디셔닝으로 아놀드 클래식 무대에 올랐습니다.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던 에반 센토파니, 브랜치 워렌, 데니스 울프, 복귀를 했던 빅터 마르티네즈가 참가한 아놀드 클래식에서 덱스터 잭슨은 탑4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덱스터 잭슨보다 월등히 젊고 사이즈가 큰 선수들이 계속해서 나와 그가 설 자리가 조금씩 없어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예감은 여지없이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그대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덱스터 잭슨은 여전히 훌륭한 모습으로 무대에 올랐지만 코멘테이터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그가 올림피아 챔피언을 했던 2008년과 3위를 했던 2009년에 비해서 사이즈가 조금 부족해 보인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덱스터 잭슨은 피리스와 제이 커틀러, 카이 그린, 데니스 울프, 빅터 마르티네즈에 이은 6위를 기록합니다. 데뷔 3년 차였던 2001년 미스터 올림피아 이후 탑5 밖을 벗어난 적이 없었던 덱스터 잭슨에게 꽤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바야흐로 피리스의 장기 집권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은퇴를 생각했던 덱스터 잭슨에게 찰스 글래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은퇴를 하기에는 이르다는 찰스의 조언에 덱스터 잭슨은 다시 한번 불을 지피고 트레이닝 코치로 찰스 글래스를 고용합니다. 그리고 2012년 미스터 올림피아 제이 커틀러가 2두 부상으로 인해서 은퇴를 하고 피리스와 카이 그린의 라이벌 구도가 시작되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새로운 인재가 등장하였습니다. 불과 2012년 상반기에 열렸던 아놀드 클래식에서 탑5조차 호명되지 않았던 이 선수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쉐입을 앞세워서 미스터 올림피아 탑3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숀 로든이고 다가올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덱스터 잭슨과 라이벌 구도를 이룰 선수입니다. 찰스 글래스와 함께한 덱스터 잭슨은 데니스 울프와 브랜치 워렌을 넘어 미스터 올림피아 4위를 기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2012년 시범적으로 시행되었던 올림피아 마스터즈 만 40세 이상의 바디빌더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합니다. 2013년에도 덱스터 잭슨은 매년 연례 행사 같이 참가하였던 아놀드 클래식에 출전하였습니다. 106kg 정도의 체중으로 지난 시절과 대비해보아도 큰 체중차를 보였던 덱스터 잭슨은 아니었지만 만 44세의 바디빌더가 지녀야 되는 근성숙도는 그의 날카로운 컨디셔닝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의 동년배였던 토니 프리먼과 무섭게 치고 올라왔던 신예 벤 파쿨스키를 이기고 아놀드 클래식 챔피언이 되었지만 그의 아놀드 클래식 라인업이 약하다는 혹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덱스터 잭슨은 2005년과 2006년, 2008년과 2013년 아놀드 클래식을 우승함으로써 4차례 아놀드 클래식을 우승한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미스터 올림피아는 제이 커틀러가 복귀하는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리스와 카이 그린의 라이벌 구도가 가장 큰 스팟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위와 4위를 각각 차지한 선수는 데니스 울프와 숀 로든이었습니다. 피리스와 카이 그린 외에도 사람들은 데니스 울프와 숀 로든의 라이벌전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피리스는 카이 그린을 또다시 이기고 덱스터 잭슨은 미스터 올림피아 5위라는 성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2014년 아놀드 클래식에 덱스터 잭슨은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올림피아 이후 이어졌던 숀 로든과 데니스 울프의 라이벌 구도에서 데니스 울프가 승리를 하며 아놀드 클래식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2014년 미스터 올림피아는 덱스터 잭슨에게 2013년 올림피아 2와도 같았습니다. 탑4를 호명하는 자리에서 덱스터 잭슨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피리스와 카이 그린의 라이벌 구도가 계속해서 이어졌고 데니스 울프와 숀 로든의 라이벌 구도는 3, 4위 안에서 또 한 번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1위부터 4위까지의 선수들이 각각 라이벌 구도를 형성해 나가면서 이루어졌던 미스터 올림피아였습니다. 여러 차례 기량의 의심을 받아왔던 덱스터 잭슨이었지만 또다시 큰 벽에 가로막힌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2014년 시즌 이후 카이 그린이 은퇴를 했습니다. 2014년엔 아놀드 클래식 무대에 오르지 않았던 덱스터 잭슨이 다시 한번 2015년 아놀드 클래식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곳에는 그의 숙적이었던 브랜치 워렌과 세드릭 맥밀란,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왔던 저스틴 콤튼이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에 덱스터 잭슨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이즈가 증량된 모습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도 높은 모습과 함께 다이어트 강도는 무대에 있던 그 어떠한 선수보다 훌륭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덱스터 잭슨은 2015년 아놀드 클래식을 우승하면서 5차례나 아놀드 클래식 메인쇼를 우승한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타이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플렉스 윌러의 4차례 아놀드 클래식 우승 기록을 앞질렀습니다. 현재까지도 그 어떠한 선수도 따라가기 힘든 엄청난 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첫 단추가 잘 들어맞은 덱스터 잭슨은 올림피아에서도 훌륭한 컨디셔닝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카이 그린이 등장하지 않았던 미스터 올림피아였지만 피리스를 포함한 모든 선수들이 100% 이상의 재기량을 발휘했던 미스터 올림피아였습니다. 2014년 복부 팽창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받았던 피리스는 작년보다 작은 사이즈로 무대에 올랐고 그것으로 인해서 박빙의 승부가 그려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사이즈 증량을 이뤄내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이어트의 강도까지 잡은 덱스터 잭슨은 엄청난 경쟁력을 발휘하였습니다. 2013년과 2014년 덱스터 잭슨을 앞질러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던 숀 로든과 데니스 울프는 2015년 덱스터 잭슨에게 밀리면서 3위와 4위를 각각 기록합니다. 전성기를 한참 지났다는 혹평이 많았지만 덱스터 잭슨은 그 의심들을 다시 한번 묵살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2015년은 덱스터 잭슨의 불꽃이 다시 한번 살아났던 한 해였습니다. 2015년에만 4차례 프로쇼 우승을 했던 덱스터 잭슨은 그가 1999년 프로 데뷔전을 치렀던 나이트 오브 챔피언, 이제는 이름이 바뀐 뉴욕 프로에 도전합니다. 젊은 시절 그가 지속적으로 도전했던 프로쇼 중에 하나였지만 바디빌딩 선배들이 즐비했던 나이트 오브 챔피언에서 그가 우승을 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롤리 윙클라 등 젊은 신예들이 많이 참가했던 뉴욕 프로에서 우승을 하면서 덱스터 잭슨은 그토록 원했던 뉴욕 프로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2015년에 이어서 덱스터 잭슨은 다시 한번 피리스 옆에 나란히 서기를 원했습니다. 만 47세의 선수가 보여주는 사이즈라고 하기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사이즈와 함께 다이어트의 강도, 근육의 성숙도까지 자리 잡은 덱스터 잭슨은 정말 막강한 선수였습니다. 부상으로 인해서 올림피아에 참가하지 못했던 데니스 울프를 제외하고 빅라미와 윌리엄 보나기 4위와 5위를 각각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피리스 옆에 나란히 하게 된 선수는 덱스터 잭슨이 아닌 숀 로든이었고 덱스터 잭슨은 2016년 미스터 올림피아 3위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2016년 올림피아 이후에 열렸던 프라하 프로쇼에서는 충격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숀 로든, 빅라미, 윌리엄 보낙, 덱스터 잭슨, 롤리 윙클라 등이 출전한 이 쇼에서 1위와 2위를 숀 로든과 덱스터 잭슨이 아닌 윌리엄 보낙과 빅라미가 차지한 것입니다. 덱스터 잭슨은 최초로 윌리엄 보낙과 빅라미에게 패배하면서 3위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2017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숀 로든은 탑4 콜아웃에도 들지 못하였습니다. 덱스터 잭슨은 본인의 베스트의 모습으로 무대에 올랐지만 빅라미와 윌리엄 보나기 2위와 3위를 각각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덱스터 잭슨은 2017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4위라는 성적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올림피아 애프터쇼였던 프라하 프로에서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2017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6위라는 성적으로 마무리했던 롤리 윙클라가 본인의 베스트의 컨디셔닝으로 무대에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롤리 윙클라는 본인 커리어 최초로 덱스터 잭슨을 이기면서 프라하 프로쇼를 우승하게 됩니다. 덱스터 잭슨은 이 결과에 대해서 의아한 모습을 감추기는 힘들어했지만 롤리 윙클라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빅라미와 윌리엄 보나뿐만 아니라 롤리 윙클라도 덱스터 잭슨을 이긴 전력이 있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대 후반의 덱스터 잭슨에게 세대교차의 그림자는 조금씩 다가오는 듯했습니다. 2018년은 초반부터 덱스터 잭슨에게 힘든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정신적 지주이자 영양코치였던 조지 파라가 암에 걸려 그의 코칭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랐고 변화를 주고 싶었던 덱스터 잭슨은 찰스 글래스가 아닌 다른 코치와 트레이닝을 함께하였습니다. 2018년 3월 덱스터 잭슨은 다시 한번 아놀드 클래식 무대로 복귀하였습니다. 세대교체의 서막을 알레기라도 하듯 윌리엄 보낙은 무서운 상승세를 타면서 올림피아 탑 컨텐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트레이닝 코치가 바뀌었고 본인의 영양코치마저 함께하지 못했던 덱스터 잭슨은 본인의 100%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였습니다. 덱스터 잭슨은 윌리엄 보낙에게 패배하면서 여섯 번째 아놀드 클래식 타이틀을 가져오는 것에 실패하였습니다. 컨디셔닝이 주무기였던 덱스터 잭슨을 상대할 수 있을 정도로 컨디셔닝이 발전한 윌리엄 보낙의 모습이었습니다. 2018년 미스터 올림피아는 덱스터 잭슨에게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2011년 이후 단 한 차례도 탑5 밖으로 벗어난 적이 없었던 덱스터 잭슨은 세컨드 콜아웃에 호명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앞에는 윌리엄 보낙, 빅 라미, 롤리 윙클라뿐만 아니라 브랜든 커리까지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덱스터 잭슨의 제2의 전성기를 함께했던 숀 로든은 다시 한번 전성기 그 이상의 모습으로 무대에 올라 피리스를 압박하여 결국 타이틀을 뺏어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미스터 올림피아 7위라는 성적은 덱스터 잭슨에게는 큰 충격과도 같았습니다.
2019년 암으로부터 돌아온 조지 파라와 덱스 잭슨은 다시 한번 함께하였습니다. 그리고 올림피아 이전의 마지막 프로쇼였던 템파 프로에 덱스 잭슨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성기 시절에 보여주었던 근육의 볼륨감을 지니고 있는 덱스 잭슨은 아니었지만 다이어트의 강도와 컨디셔닝 면에서는 그 어떠한 선수도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한 모습의 덱스 잭슨이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루크 샌도와 박빙의 승부를 벌였던 덱스 잭슨은 사이즈를 앞세운 루크 샌도에게 다이어트의 강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려주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2019년 템파 프로의 우승이 덱스 잭슨의 마지막 프로쇼 우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산 29번의 프로쇼 우승은 많은 보디빌딩 전문가들이 앞으로도 나오기 힘든 기록이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2018년에 1위와 2위였던 숀 로든과 피리스가 없는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덱스 잭슨에게 반전은 없었습니다. 다이어트 상태가 훌륭하지 않았던 롤리 윙클라보다 더 나은 순위를 받았지만 새롭게 등장한 이란의 괴물 하디 추판에게 밀리면서 4위로 마무리하였습니다. This guy is something else. There's no way to keep this short because Alright, where do you start? He's won more bodybuilding contests than anyone in history. 29 pro shows. 2008, he won the Mr. Olympia. He's won here more than anyone 5 times. Around the world, he has 9 Arnold titles. And what makes this unbelievable is in November, he turned 50. And he's announced his retirement. We're never going to see him here on this stage. So it gives us great pleasure to say,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the greatest ever, for the last time ever, Dexter Jackson. Dexter Jackson은 2020년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데뷔 때부터 매년 거의 빠짐없이 참가했던 아놀드 클래식에 덱스 잭슨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코로나가 터진 상황에서 그의 마지막 아놀드 클래식 무대는 무관중으로 진행됐습니다. 그의 마지막 아놀드 클래식 무대에서 덱스 잭슨은 뜨거운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덱스 잭슨은 오래간만에 복귀한 빅라미를 제치고 아놀드 클래식 2위로 마무리합니다. I've never seen such respect, John, from other athletes that are going against. Listen, there could be any against them. They know that these athletes have such a respect in the fans for Dexter Jackson for all your years, bro. You know why? Because I show respect. You show respect, you get respect. You know, you don't hear me talking about nobody and running my mouth about people. I go out, do my job, you know. If judges say, well, Dex, you need to do this, you need to do that. I respect that.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프레스 컨퍼런스부터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던 덱스 잭슨의 마지막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순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팬들과 마지막으로 교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덱스 잭슨은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도 무관중으로 진행되는 올림피아보다는 팬들과 함께 미스터 올림피아 마지막 무대를 즐기고 싶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 소원은 이루어졌고 덱스 잭슨은 마지막 무대를 팬들과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덱스 잭슨의 커리어를 여러분들과 공유한 트포이였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보고 싶은 선수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아요가 가장 많은 선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Not the Jackson 5, the Jackson 20. This is the family reunion.